남편이 파라솔 요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오늘은 아리아이를 갈 거예요. 겨울옷 지금 이제 세일하거든요. 9월에 옐로우스톤을 가는데 옐로우스톤은 고도가 높아가지고 기온이 확 떨어진대요.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도 해만 떨어지면 기온이 진짜 확 떨어져서 막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9월도. 그래서 겨울옷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패딩 세일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건 뭐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하는 쇼핑이랄까요? 사이즈 좀 체크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는 없어도 온라인에는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구매를 해오든지 아니면 찜 해오든지 어쨌든 살 거다라는 거 쇼핑 갑니다. 아리아에서 만나요. 아리아에 왔어요. 야야야, 이거 이뻐요. 오, 65달러. 이쁘다. 이런 탑만 사는 것도 괜찮다, 여보. 밑에는 어차피 다른 거 입어도 되니까. 65. 오, 예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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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뻥. 바지도 살 거여 가지고 일단은 오늘 살려고 했었던 것부터 봐야 되겠다. 아니 또 눈 돌아가게 클리어런스가 있어요. 피엘라벤 이거 안 되잖아. 엑스라지 안 되잖아. 오빠 라지 안 맞잖아. 예쁜데요? 210. 네. 컬러도 이쁜데 생각보다? 이건 20달러 차이거든요?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좀 귀여워. 이거는 충전재가 조금 더 들었고. 옐로우스톤에서 입을 거니까 옐로우로 갈까요? 이쁜데 이거? 근데 아리아이 것도 하나 사고 싶어요. 남편 모자 하고 이거. 네, 세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샀어요. 오랜만. 이렇게로 뭔가. 우와. 왔다. 근데 내가 그때 아 이거다. 여보 이거 이거. 쿠어스 이거? 쿠어스 내가 이 갈색 맛있다고 했던.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지? 이렇게만 사서 가면 됩니다. 뚝배기. 제가 약간의 숙취가 라면을 먹어야겠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 저희 부부 말고 이제 지인 부부 갑자기 만나가지고 번개 술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행복했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조금 힘들겠지만 눈도 못 뜨겠어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기절했다가 오늘 살아 돌아온 다봉입니다. 어제는 컵라면 이후로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먹는 것도 심지어 안 찍었어. 오늘은 트조에서 그때 사왔던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골라온 맛인데 향을 맡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커피 마시고 그다음 아침은 오트밀 하고 소세지 두 개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미역국을 끓일 건데 한 10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 미역의 양입니다. 이거 근데 재료가 고기가 없고 참치만 있거든요. 근데 참치 미역국도 많이들 해 드시더라고요. 저희도 참치 미역국 처음 먹어보려고 해요. 오래 끓여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인데 저희가 보통 밥은 3시쯤 먹는데 미리 끓여놓으려고요. 이거에다가 안 찍었었나? 참기름하고 참치기름 부었고 저는 꺼예요. 맛있거든요. 미역국도 리필. 아무튼 행복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먹었는데 미역을 추가로 넣어서 또 끓여줍니다.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여러분, 날은 좀 흐린데 한 27도, 28도 되는 날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가가지고 누워 있고. 남편은 운동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쪽이 짐인데 남편이 파라솔 요거 펴주고 운동하러 갔어요. 저는 여기서 누워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안 답답하니까.
그리고 요거 야채 이렇게 떠먹을 거예요. Sunday for a new Meet the Press here on NBC.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What needs to change for social media to be a safer place? 오늘은 셋인데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짜파게티 끓여주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잉? 오잉? 김치통도 못 여는 남자가 될 뻔이네. 오늘 뭐 파전이랑 뭐 하려고 했는데 뭔가 너무 다 하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자빠져 있었더니 남편이 이거 끓여줬어요. 그지? 이른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먹다 보면 12시 점심시간이겠네요. 점심 먹어볼게요. 어묵국수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거 하려고요. 과연 맛있게 될지. 지금 이제 육수 내려고 여기다가 물 얹어놨습니다. 계량 없이 갑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뻤어요. 얹어서 먹는 거예요. 약간 국물에 육수에 간을 조금 더 할 걸 그랬나? 간장을 살짝 줄까?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육수에 소금간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묵을 엄청 짜게 나눴으니까. 맛있어요, 아무튼. 어묵이 맛있어.
저는 운동을 하고 왔고요. 이제 오늘 카레를 먹어보려고. 저는 조금만 맛보고 남편 먹으려고 하는데, 요렇게. 오늘 또 우리 남편이 카레가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뭘 고를지 모르겠어요. 밥을 하려고 합니다. 쌀 떨어졌다. 여기는 된장 풀었고, 여기는 계란 해놨고, 여기는 밥. 이제 진짜 덥네요. 앞에 선풍기 켜놨어요. 남편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까 남은 오뎅이랑 밥 쬐끔 해가지고 먹을 거고, 치킨은 남편 거 좀만 뺏어 먹어보려고요. 이걸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새 거 안 틀려고 합니다. 냄새 엄청 맛있겠네. 1분. 뭐지? 이거 남은 건 제 거? 그다음에 남편. 일단 이렇게 먹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먹고 하면 되겠다. 원조를 먼저 드셔보세요. 나는 이거 조금 남은 거. 많이 짜? 어때? 그렇게 짜진 않아? 응. 김치 꺼내도 먹어도 돼. 계란은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지 않아요? 아까 한 5대. 이거 약간 맵지? 그 고추가 진짜 매웠다니까 이번에. 저 엊그저께 청양고추 썰고 코 만졌다가 코가 피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매워가지고. 참 거지. 이건 크림이라 돼 있어서 그런지 전혀 자극적인 맛은 아니네. 간단하게 저녁 끝입니다. 남은 밥들을.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